단어를 외우면 단어만큼 효율이 개떨어지는 게 없어요. 여러분이 단어를 열심히 외우잖아요.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보는 문장에서는 내가 외운 단어가 잘안 나와요. 그렇죠? 내가 오늘 40개를 외웠어? 근데 오늘 내가 수능 지문이나 뭔가를 보는데 거기에서 그 단어가 잘 나와 주디? 아니라고. 그 단어는 진짜 그 공부하는 그 순간에는 효율성이 진짜 떨어지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어떤 지문을 보더라도 다 내가 외운 단어 안에 거기가 있는 거야.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하시는 거고, 225개를 외우는데 내가 100개를 보잖아요, 시험을. 이거는 되게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, 실질적으로는.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아. 현실 세계는 내가 4,000개를 외워도 그 4,000개 외운 것 중에 내가 보는 문장에서 나오는 게몇개안 됩니다. 그리고 직전에 외우시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시험 보기 전에 막 다시 보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? 내가 그냥 잠깐 방금 본 거를 답으로 써버리는 거예요. 이건 외운 게 아니야. 그지? 내가 방금 본 단어를 그냥 옮겨 적을 뿐이죠. 그거 말고요. 네, 시험 보러 오시면 그냥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그냥 시험 보세요. 그게 가장 좋아. 내가 뭘 모르는지 확실하게 체크해 줄수 있는 시험이 되셔야 돼. 그냥 시험 잘 봐서 기분 좋은 그런 거 말고요. 시험 잘 보면 기분은 좋은데 얻어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. 시험 보겠습니다.